전인 민선 7기 춘천시정 역점 사업들이 시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.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동의안 상정을 보류한 데 이어 춘천시 업무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춘천시 청년청 운영비 5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. 복지환경위원회는 춘천조각심포지엄 예산 5억 원, 춘천문화재단 운영비 1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. 최종 예산은 이번 주 시의회 예결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.